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주는 우리 ENL이라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기업 자체들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이번에 이제 그 화이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, 화이자 백신이 이제 작년부터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승이 한번 11월 달 이때 한번 강하게 올라줬죠. 그래서 이때 막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하락을 줬을 시기에 그때 이제 들어가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월봉상으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종목들이다. 그래서 이 이전에 종목 상담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고점만 내가 안 샀다면은 바닥권에서 내가 진입을 해놨다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좀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든 그런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최대 주주 우리바이오가 아무래도 이제 이숙래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임원 출신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화이자하고 좀 테마가 좀 엮여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19 지금 백신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백신이 좀 유통이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 그런 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우선은 매수가랑 현재가 매수가는 현재가의 매수 충분히 가는 게 보입니다. 지금 현재가 1310원으로 보이고 있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원 정도 짧게 제가 뭐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한 15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50원 정도 잡고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이 드린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좀 힘이 없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힘이 없던 종목들보다는 더 잘 가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꾸준하게 뭐 많이 이렇게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좋은 종목을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래서 다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